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는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생각처럼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2분의 1로 만들어서 2분의 1 사이즈로 만든 눈물방울 5개를 붙인 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흰색 3분의 1로 만들어서 연두색으로 두 바퀴 감아서 만든 눈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분의 1 크기로 만든 타원형. 이거는 4분의 1로 만든 타원형입니다. 우선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은 종이 감기 테크닉에서 참고하셔서 보시고 배우시고요. 지금 시간에 중점적으로 할 것은 이 곡선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띠지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원이 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원이 됐습니다. 물론 원이 정확하게 예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띠지를 중심에서 이쪽으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굴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선 길이를 이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 안쪽보다 여기에 더 많이 휘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쟀을 때 길이가 가위는 거꾸로 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부터 시작부터 이쪽 동그라미 끝에까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개를 만들면 네 개로 우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 다시 하나씩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쪽은 맞는데 이쪽이 안 됐을 경우는 살짝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이쪽은 더 굽었고 이건 덜 굽었으니까 살짝만 이 종이가 얇기 때문에 살짝만 굴려주셔도 이게 많이 희는 현상이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종이를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번에 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느 정도 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 꽃을 붙여줄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선은 이렇게 해서 종이를 이 띠지를 그냥 쓸 건지 조금 더 잘라야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꽃을 여기다 놨을 때 이렇게 꽃을 이 동그라미 안에 놓고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놨을 때이 길이가 이 라인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꺾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0.1뭐좀 짧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쪽에다 붙일 건데 꽃잎이 5개일 때는 3개가 이 라인 바깥쪽으로 가고 2개가 동그라미 안쪽으로 들어오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먼저 이렇게 4군데 꽃을 먼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라인을 잘 보시면은 정확하게 다시 두 송이는 아니 이거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두 꽃잎은 이 동그라미 안쪽에 세 개는 밖으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 템플릿에 이렇게 그림이 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작업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줄기를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정확하게 꽃에 따라, 꽃 모양에 따라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 꽃을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마르기 전에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거는 이따가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맞는 편이고요. 꽃이 거의 동그라미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맞췄고,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양쪽 끝에다가, 양쪽 끝에 풀을 조금 칠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요 사이사이에 작은 것들을 아까 만들었던 거를 한번 반을 자르고 그다음에 겹쳐서 반을 자르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띠지로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겹쳐서 8개를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살짝 이렇게 굴려서 이쪽에 하나 붙여주시고 살짝 굴려서 밖으로 하나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살짝 이렇게 해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방법은 우선 띠지 3분의 1을 이렇게 접겠습니다. 대충 접어서 반 자르고 손으로 자르고 눈물방울을 만든 상태에서 이 그린색으로 이쪽이 끝났으면 이쪽으로 대주세요. 대서 두 바퀴를 돌려준 다음,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풀칠을 해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좀 잡고 계시고요. 이렇게 된, 3분의 1로 이렇게 만든 꽃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잎사귀, 3분의 1로 만든 잎사귀, 큰 거를 이 아래쪽에다 붙여주시고.
작은 잎사귀는 위쪽으로 아주 기본적인 리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서 약간의 디자인을 변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의 중심은 2mm 띠지를 사용하겠습니다. 2mm 띠지, 이거는 2분의 1이지만 이 안에 붙이는 중심은 3분의 1로 이렇게 잘라서 감아주겠습니다. 감고 이렇게 생긴 반원 틀에다 이렇게 눌러서 이 끝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풀을 안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지금 안에가 다 말랐, 이 안에 풀을 붙인 것이 다 말랐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도 이거를 몇 번은 연습을 하셔야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